평균 21에서 26m, 100에서 130톤, 최대 200톤까지 나가는 대왕고래는 역사상 가장 큰 동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순위가 뒤집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왕고래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큰 경쟁자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바로 공룡시대 바다를 지배한 어룡 중에서 말입니다. 트라이아스기에 등장한 이들은 보통 돌고래와 비슷한 크기였지만 일부는 고래만큼이나 거대했죠. 그중 릴스톡에서 발견된 녀석은 무려 20에서 26m로 추정되어 대왕고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쉽게도 턱뼈 일부로 추정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대왕고래 크기에 초대형 어룡이 까마득한 옛날인 2억 년 전 영국의 바다를 헤엄쳤다 생각하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